아니 근데 이제 빼는 걸 떠나서 우리 프로그램이 그날 하루 어떤 술과 안주를 먹어야 잘 알아서 뭐 먹을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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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뺄 수 있게 쉬어가는 걸로 어떤 술과 어떤 안주를 먹었으면 좋겠다 한 달에 5kg를 빼놨는데 한번 먹을 거야 네. 남껏 먹고 싶다 딱 한 번. 와. 근데 이제 다만 이분은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난 아가리 파이터가 되고 싶지 않다 어렵다 안 먹는 건 없어요? 자, 우리 한 명씩 일단 저는 소주와 도가니 소주. 와, 야, 세게 나오는데? 와, 도가니 소주. 이것도 소주 좋아하는 사람들 요 간장 양념 네. 맛있는 거 그쵸, 하나 제대로 걸리면 연겨자. 네. 그치. 쭉쭉쭉쭉쭉쭉쭉쭉 먹고 국물 살짝 근데 간이 세지도 않아요 사실 대성집 쪽 느낌? 그렇지 아오. 서대문 쪽 서대문 내가 이거 지금 한 달 만에 먹으니까 지금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 이걸 먹어야 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포만감도 느끼고 행복해지고 국물도 살짝 먹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안주가 조금 자극적이고 매콤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에 모아놓고 칼로리까지 잡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뭐예요? 일단은 주종은 소맥이고요 네 안주는 물회입니다 물회 물회에다가 소맥 물회가 그 새콤달콤 네. 또 매콤한 맛이 그리고 건강하고 네 건강해요 칼로리는 제일 낮아요 네, 칼로리 제일 낮아요 우민이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요 살짝 봤는데 신경을 쓴다면 육회랑 육회랑 연어랑 그래가지고 소주 다들 되게 네. 건강식을 하셨구나 운동할 때는 뭐 회나 제가 육회를 좀 자주 먹는 편이거든요 다이어트 좀 하고 싶을 때 그렇지 거기다가 그냥 소주만 싹 얹어서 그렇지 네. 아직까지는 도가니 수육이 칼로리가 제일 높네요 아직까지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그래도 다들 좀 신경을 써주는 거야 안주에 신경을 좀 써주는 거예요 네. 저는 진짜 그냥 정통으로 갔어요 어머 저는 김해 전 다이어트에 사람... 도움되는 건 없다고 진짜 얄밉다 이 친구가 제일 나빠 아니에요 아까 그 얄미웠던 친구잖아 칼로리 누나 신경 써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맨날 들어봐요 근데 말 그대로 치팅데이잖아요 한 달 동안 참은 거잖아 한 달에 한 번 이런 날 애매하게 먹으면 내가 왜 이러려고 살을 빼지?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날에도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냥 그날 하루만큼은 놔버리는 거예요 내려놓고 끈을 잘라 나를 잡아줘서 그 하나의 끈을 잘라 야, 그 다음에 다 일리가 있어 그리고 완전 먹고 나서 얼마나 죄스럽겠어요 미쳤나보다 진짜 나 뭐 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날 새로 태우는 거죠 대신 배가 빨리 차는 술은 맥주가 좋겠다 탄산으로 좀 배가 엄청 부르죠 칼로리가 좀 그렇지 그렇지 저는 혹시 저처럼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안주 없이 빨리 그곳에 가고 싶어요 빨리 취하고 싶을 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개발한 건데 너무너무 좋거든요 개발까지 막걸리 한 통 원샷과 조통 육아를 보냈어요 안주가 없어 안주가 없어 어떡해 안주가 막걸리 근데 원샷이야 그것도 원샷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저 너무 원샷을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는 보상치고는 너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취향 따라 다를 텐데 취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이상 없어요 빨리 취하는 거 좋아하시면 막걸리를 버클 벌컥 먹고 5분만 기다리면 세상이 다 내 거거든 저러면 스트레스도 안 받아 네. 자 우리가 항상 이 사연자의 팁이 뭔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때마다 적은 거 맨날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자 떡볶이를 먹고 싶다 맞지 분모자 그러니까 밀가루를 좋아하시네 다 때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옵션을 어떡해 뭐야 종로 진낙지 청양고추 추가 볶음밥 필수 오 좋아하시네 먹는 쪽이네 성수경 신세 쭈꾸미 라면 둘 다 맛있는 라면인데 라면 땡겨 땡겨 밀가루와 매운 걸 좋아하시는 네, 밀가루가 분이네 밀가루가 그러니까 지금 술이 주가 아니라 그래 난 포기 그래 야, 정말 이렇게 따지면 누나 거가 제일 근접 그러네 아니, 근데 매워야 될것 같아 여기다 뭐 그걸 뿌려야 되나? 핫소스 핫소스
뿌려서? 고등어? 아니야, 나 포기하지 않을래. 어? 이분 정신 차려야 돼. 분모자 중국장면 추가. 아니, 그니까 이분이 지금 밀가루로 끊었잖아요. 저 정도는 굉장히 독한 거야. 그러니까 밀가루가 지금 거의 금단현상처럼 온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다. 피자로 가자. 피자랑 물에 괜찮은 것 같아. 네, 물에. 이제 물에 쪽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디 있었죠, 그게? 물을 안 좋아한다. 약간 지금 집 낙지 없었어요, 형 증거는. 야, 낙지 저거에 물의 낙지가 아니잖아요, 저거는. 근데 봐봐, 지금 계속 매운 쪽만. 매운 거야. 매운 맛. 봐봐, 불닭 수준이라고 또 자세하게 있어요. 물 아니면 나도 피자. 왜냐면 좀 매콤한 거. 이거 지금 살짝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이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사람이. 그래. 일단 가보시죠. 물회랑 피맥 한번 가보시죠. 네. 가을방이죠. 컬러링 자체가 진짜 슬프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목소리 이쁘신 거 봐. 안녕.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65일 다이어트 중인 여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술 먹는 게 더 지금 급해요? 아니면 음식 먹는 게 급해요? 지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아, 그래요? 근데 한 달 동안 술은 안 먹었어요? 네,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기는 했는데. 야, 술을 안 먹은 지가? 네, 저 사실 지금 너무 고비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요, 맥주에 피자, 거기 핫소스 막 뿌려 먹는 거. 네. 그리고 반응차다. 반응차.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고작 피자라고? 응. 자, 그리고 근데 몇 가지 빌려주실 거예요? 두 개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네. 그리고 소맥에 이제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좀 그 칼로리는 덜 나가는 물회. 물회. 중독자라니까. 아. 반응이 좋으신데요? 네. 물회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요. 냄새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시경 씨는 무조건 다이어트에 도움되면서 술만 빨리 취하게 해줄 수 있는 성시경 씨가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안주는 조충유가고요. 조충유가요? 네. 놀라셨어요? 네, 그거고 술을 막걸리를 한 통을 원샷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주 두 병을 두 시간 동안 먹은 기분을 5분 안에 느낄 수 있어요. 아니 뭐 요즘에 운동하시고 막 런닝하시고 그럴 텐데 막 도가니 쪽은 괜찮으세요? 전혀 안 괜찮아요. 여기 도가니 수육도 하나 있거든요. 다 먹고 싶어요. 그쵸. 지금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물에 소맥하고 그다음에 피자에 맥주. 그리고 막걸리 한 통 원샷에 조청류가. 그 중에 굳이 선택을 한다면 난 좀 더 참아보겠다. 아, 그 선택지 중에 물회. 오. 물회. 피자랑 먹으면서도 재밌는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치킨이지만. 네네네. 그래도 방송까지 타셨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성공해 보시면 안 될까요? 다이어트? 맞아. 네, 그래 진짜 볼게요. 진짜 응원합니다.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날 진짜 맛있게 드시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채택됐어요. 그죠? 3회 만에. 그렇네. 3회 만에. 자. 물회 혹시 생각나는 집 있어요? 물회 하면은 뭐 꼭 속초나 강릉 안 가더라도 망원 쪽에 그날 그냥 원하는 그냥 횟감이나 이런 거 그냥 해주시는 그런 식당이 하나 있어요. 물회가 일품입니다 거기. 그리고 거기는 막 이렇게 뭔가 술 같은 거 챙겨가가지고 먹어도 너무 너그럽게 봐주시고. 꼭 우리 사연자 아니더라도 물회 한번 좀 날씨 이렇게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한번 먹어볼까? 시원하게. 그것도 좋아. 그리고 국수도 좋고. 그죠. 밥을 만든 것도 넣어주고. 너무 좋고. 그러면 이것도 또 메뉴 이름 지어볼까? 아, 메뉴만. 이름이요? 물회 소맥. 이거 그러면 그거 같고요. 뭐야?
와인을 맛보는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소물리회. 아, 소믈리에. 이거 역시 소믈리회. 소주와 물회를 맛본다 그래서 소믈리회. 그걸 하겠습니다. 야, 대단하다. 또 매주 뭐 이거 어떻게 직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못 치면 저는 하차하는 거 같아요. 하나까지는 너무 잘 만들고 있어서.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사연 주신 분한테 드리는 신의 주문 메뉴? 신의 주문 메뉴 소물리회입니다. 소물리회! 네, 소물리회. 즐거운 상상 채널 S.